아, 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선 기증하시려는 악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수거 일정은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일정 확인한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도착했는데요.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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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피아노예요. 오랫동안 함께한 피아노라고 들었는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제가 5살 때부터 같이 함께한 피아노예요. 그래서 기분 전환할 때나 그때 같이 해서 희노력을 정말 같이 하는 친구거든요. 좀 크다. 우와, 무려. 이런 주법을.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런 생활 부분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요. 그래서 함께 이 피아노를 같이 저처럼 좋은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수혜자가 정해졌나요? 수리 장인에게 배달돼서 점검하고 악기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과정이 끝난 뒤에 수혜자분께 전달될 겁니다.